사실상 총성 전에 굉장히 흔들리는 형태로 많이 보입니다. 심각한 난세의 운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쵸, 이제 네. 올해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의 행보가 좀 어떨지 여쭤보려고 네. 합니다. 사실 좀 민감한 상황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런 행보가 이제 여당 쪽에 뭐 힘을 실어주느냐, 힘을 싣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4월 달에 일어나게 되는 총선에 많은 영향을 줘서 지금 뭐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것저것 뭐 다른 정치적인 사항들을 많이 발표를 하는 모습을 바삐바삐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공수를 한번 청해보고 공수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아, 조금 어려운 운기긴 한데. 자,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이제 이슈는 청와대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대처를 하는 부분이 수비적이라고 해야 되나, 수동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조금 망신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 김건희 여사님 관련 이슈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청와대 주변의 인사들로 인해가지고 지팡이를 이렇게 잡고 가우뚱가우뚱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망신수가 들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님의 좀 개인적인 컨디션 건강도 좀 많이 안 좋을 것이라 좀 사료가 됩니다. 그 외적으로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큰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러시아, 뭐 미국, 일본 요 이제 우리가 열대 강국 속에서 솔직히 눈치를 잘 봐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누구 어떤 한 나라의 편을 딱 들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줄다리기를 잘 해야 되는 시점에서 예전에 뭐 사드 뭐 논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논란의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총선 전에 좀 외교적인 좀 압박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잘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요번에도 뭐 일본하고 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이렇게 합동 훈련을 하는데 뭐 일본 쪽에서 뭐 우길기를 달고 같이 훈련에 참여한다거나 뭐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 동해해를 뭐 일본해로 이제 앞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발표를 한 거라든지 참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좀 적극적인 좀 대처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마음이 조금 쓸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지지율이 참 지금도 이제 30%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상 총선 전에 이 30% 콘크리트 지지율도 굉장히 흔들리는 형태로 많이 보입니다. 뭐 25%대 요 정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레임덕이 좀 너무 일찍 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요런 윤석열 대통령님의 운기 자체를 상반기에 굉장히 잘 잡아 나가야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 총선이 아마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좋은 결과를 유추하지 못한다면은 아마 윤석열님의 그 하반기 운세도 굉장히 심각한 난세의 운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일단은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뭐 청와대라든지 정권이라든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참 그런 차원에서 좀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2024년 갑진년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운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참 대선에서 이제 당선이 될 때도 버라이어티한 그런 드라마를 창출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사실상 많이 겪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대통령님이 힘을 내주셔야 우리나라도 뭔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다른 이제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더 부강한 나라가 될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면서 하늘도령도 2024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